이걸 진짜 많이 한대요. 그냥 자기 영문 이름을 그냥 영어로 막 쪄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은, 아, 킴66 있어. 킴, IIMM66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이 인사과는 되게 성의가 없다. 야, 요즘 시대에 이메일의 주소는 너 자신을 반영하는 건데 어쩜 이렇게 너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저거를 왜 봐?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인사 관리하시는 분들은 하도 많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작은 거라도 좀 괜찮은 애들 거는 뽑아낸다 이거지. 그래서 저도 바꿨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팁. 여기서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love, passion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이메일 주소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raise you up 이런 거. raise you up. 그러면 너를 이제 높이 들다 뭐 이런 약간 패기 넘치는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내게 너무나 좀 유치 뽕짝하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취업을 원하신다면 아주 작은 것까지 고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다 고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시면 더 좋지 않겠나. 나도 솔직히 이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커리어 컨설팅 분들 이런 거를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요. 러브 삼별님이라고 했더니 삼성 수석 합격했어요.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아까 이력서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름 자기 이름 쓰는데 이런 분이 있대요. 이름 김지윤이라고 할게요. 김지윤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김지윤 잘 썼잖아! 이거 잘 썼잖아요! 너 이렇게 이름 쓴 애를 해외 사업부에 넣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름 쓰면, 그러니까 회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껌껌해요. 정말 회사 사람들은 막 받침 하나 틀린 것도 막 부장님 다 잡아내요. 그런 회사 문화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 성, 진짜 미국식으로 쓰려면 킴 컴마 찍으셔야 돼요. 컴마를 찍었다는 건그 앞에 거가 내 가족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킴을 찍고 싶지 않으면 지 하이픈 윤 이렇게 하고 윤 지윤 킴 이렇게 하시면 말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킴지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야 정확한 내 이름 영문 표기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본대요. 아우, 진짜 취업하기 힘들어. 근데 레주메 낼때 저렇게 깐깐하진 않아요. 나도 그런 줄 알고 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깐깐하다고 보시면 안 되죠. 이건 기본이죠. 이건 저도 안 틀리는 겁니다. 이건 저도 안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깐깐한 거죠. 하지만 기업들이 봤을 때 떨어진다고.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거. 특기. 특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대요. 특기. 음악 감상. 기타 연주. 산책.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자전거 라이딩.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왜 이게 웃겨요? 왜 웃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특기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이게 웃겨요. 그럼 여러분은 특기 뭐라고 쓰실 거예요? 나 진짜 이 회사 가고 싶다. 여러분 특기 뭐예요? 축구. 게임. 봉사활동, 아, 너무 오글. 등산. 숨 쉬기, 아이, 그럼 좀 그렇죠. 진짜 회사를 간다고 하고. 올레 TV 컨텐츠 분석. 방금 거 좋아요. 특기는 업무와 관련된 특기를 쓰셔야 돼요. 업무 관련 특기. 그럼 업무 관련 특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데 연애 프로를 좋아해. 그러면 연애 프로 자막 분석.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TV를 많이 보긴 보지만 연예 프로의 자막 분석.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용산 뭐 용산에 나오는 새로운 얼리 어댑터, 내가 얼리 어댑터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이제 가가지고 새로운 기계에 대한 시행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진짜 회계부라면 가계부 쓰기, 과계부 엑셀 정리하기. 야, 그거 한 사람 어딨냐?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여기에 축구하기, 기타하기, 등산하기보다는 업무 관련을 쓰셔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 특기를 물어보지 않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KT에선 특기를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T에선 특기를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네가 하모니카 불고 우크렐라 막 연주할 수 있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걸 알려고 이걸 물은 걸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글씨 폰트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틀릴 것 같지? 야, 나도 틀리더라. 왜냐면 내가 한글을 쓰고 있어. 한글 아래아로 파일을 작성하는데 내뭐 워드 파일에서 뭔가를 베껴왔어. 그래가지고 워드 파일에서 여기로 넣었는데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대충 체가 비슷해. 근데 나중에 이걸 뽑아보면 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형식이 다르니까 글씨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실수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폰트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력서를 보시는 분들은 폰트가 조금 달라도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씨 폰트를 무조건 같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그럼 동일하지 않게 했다면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느냐? 아, 얘 완전 베껴왔구만. 하고 어떤 신빙성이 없는 거죠. 베껴온 것 같으니까. 어떤 체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그냥 기본체를 써. 전 워드로만 작성을 해봤는데 기본체를 썼는데 뭐 글씨 폰트는 하여튼 동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고요. 자, 이제부터 실전으로 좀 보실게요. 자, KT에서는요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600자 내외로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자, 자기소개서 안에 첫 번째 질문은 나만의 강점을 600자 내외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 601자 안 돼요. 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600자로만 쓰세요. 600자로만. 그럼 500자 하지 마시고, 꽉 채워서 600자로, 600자 안에 정말 작은 소설을 안에다가 잡아 넣으셔야 돼요. 내외라고 썼지만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말고, 598자 정도로 쓰시면 내 생각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로 내는 사람은 601자를 못 쓰게 되어 있지만 이게 부족한 건안 되고 실제로 어떤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와 나는 우리가 뽑을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2만 명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인사과도 너무 이걸 다 보기가 지겹잖아. 그래서 아예 처음에 명령이 떨어진대요. 야, 칸안 채운 사람. 600자라고 했으면 600자 칸이 있는데 400자만 써서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다 잘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 변변히 별풍선 50개. 변변아 안녕.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600자 완전히 완벽한 스토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안녕. 안녕. 변전아, 오늘은 우리 취업 방송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 비율 알달랑달라우!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취업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되게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력 자기소개서에 쓸수 있는 문장.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다각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며, 다각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 이거 어때? 말도 세련됐고, 뭔가 새로운 시도, 도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너십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좀, 괜찮다. 카이처 수진님,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요,
이게 제가 한국어 글과 영어 글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외국 애들은 너무나 경험 위주로 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섞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며 라는 말을 한마디 뱉었다면 내가 왜이 말을 하게 됐는지 600자 안에서 너무 길지 않게 근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다각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다각적으로 본 거야. 이게 아니잖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여기 안에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하고 싶어. 나는 열정도 있고요. 시도도 잘하고요. 위에 사람 말도 잘 듣고 헌신적이야. 키워드가 4개나 돼요. 키워드 4개에 대한 각각의 설명까지 600자 내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키워드를 2개 정도만 정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칸이 600자다, 자기소개해라 하면 거의 키워드를 2개, 3개까지도 넣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분은 3개가 싫다는 분도 있고 너무 많다 그러시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300자, 300자 정도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추구했다라는 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내가 대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은 주제는 이거였다. 하지만 내가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내가 그때 했는데 이게 대박 났잖아. 요런 이야기를 너무 또막 무슨 초등학생한테 해주는 거 말고 진짜 보고서 쓰듯이 써가지고 요거 300자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각적 사물을 보는지 요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굉장히 완벽한 저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요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누군가의 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KT에 지원한 사람이에요. 자, KT에 지원하신 분의 글을 살짝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아이고. 항상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것은 저만의 강점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저에겐 항상 4차원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이고, 제 오타가 좀 있네요. 제가 이거 다 쳐가지고. 제 별명처럼 저는 다음 사고 방식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로 저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해보며, 그러니까 얘는 이걸 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걸 하는지, 남들이 하지 않는 걸또 해봤대. 굉장히 아, 지금 말하면 안 돼. 니들이 읽어야 돼.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안 해왔어요. 보여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게 600자가 되나요? 안 돼요. 이건 350자에서 4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스토리 쓰신 거예요. 하나. 하나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이게 두개 정도 나와야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죠. 그쵸? 난 잘해요. 시도도 잘하고 하지만, 자, 두 번째. 일단 글자 수 부족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단, 그래서 뭐? 그래서 네 강점이 뭔데? 네가 4차원이라는 게 강점이야?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도 했다는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IT가 이렇게 변화의 장이고 하는데 나의 그 도전 정신과 창의성 나는 말한 것 같지만 사실 말은 했지. 하지만 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예시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는 라인은 가장 저급이에요. 그런데 스토리를 또 만드는데 겁나 유치하게 저는 유치원 때뭘 하고 저는 대학교 때 애들과 밥 먹을 때 정말 도전 정식으로 남들은 다 떡볶이를 먹는데 전 라볶이를 먹었어요. 맞을래 한 대? 라볶이 먹은 거 도전 아니에요. 일기장 아니에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뭔가 업무와 관련돼서 대학교 때 프로젝트 했던 거, 인턴 경험할 때 했던 거, 아니면 뭐 내가 여행을 하면서 했던 거,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 지금 두 번째 지적됐어요. 세 번째 지적은 뭐가 있을까요? 또 새로운 지적 뭐가 있을까? 지적해 주세요.
다른 거.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이 인사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해보세요. KT와의 연관성이 없고 입사 의지가 안 느껴집니다. 그쵸? 연관성을 잘 못 지어요. KT 단어 한 번 나왔어. 첫 줄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중간에 말이 끊긴 것 같아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것도 좋은가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글을 보면요, 문장이 길지 않아요. 보세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해보며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시도로 인정받으기도 맞아. 문장이 길면 사람들이 읽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옮기는 것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이었다고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글을 빨리빨리 읽게 하려면 길을 말을 무조건 길게 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적당한 사이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없, 어, 이게 너무, 너무 호흡이 길죠? 이런 내용이 앞에서 안 들어와요. 이거는 진짜 유명하신 작가분들을 봐도, 유명한 작가분들의 글은 글이 짧아요. 짧아. 짧아야 잘쓴 글이에요. 그리고 막 혼자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자, 그럼 한 가지. 4차원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이거 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어떨까요? 4차원이라는 별명을 내가 가지고 있었대. 그게 어떨까? 이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이력서를 넣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다못 봐서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4차원은요. 어떻게 보면 야, 쟤 4차원이야. 하지만 쟤 4차원이야도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4차원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안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력서를 쓰다 보면 정말 단어 하나하나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에 맞는 게 앞뒤 문장과 맞을까? 이력서는 그냥 어느 날쭉 써내는 게 아니에요. 써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고치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계속 단어 고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을 줄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이 단어는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떤 분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보실게요. 이건 어떨까요? 내가 영어를 잘해요. 아, 그래도 제가 해외여행을 했을 때요.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는 열정으로, 열정 말하고 싶은 거야. 내 열정을. 쥐드래곤님 별표정하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 알려주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영어가 그냥 술술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방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너무나 눈에 거슬리죠? 뭔가 직설적이고 숨김 없다는 표현은, 숨김이 없다는 느낌은 오지만 방언이 터지듯. 할렐루야! 이거 만약에 면접관이 불교면 어쩌려고 이래요! 이런 어떤 정치 색깔이나 종교 색깔을 나오는 단어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정치와 종교 여러분의 의견이고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는 데 있어서, 이런 종교와 정치, 인종에 관련된 건세 가지예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거. 종교와 관련된 거.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 인종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절대 이야기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격식이 없어 보이고, 세련된 표현이 아닌 거죠. 너무 세련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 표현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세상을 발전해 가장 큰 변화를 준 것들 중 하나를 꼽자면 스마트폰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 남들도 다 아는 거잘 썼죠? 근데 이거 뭐가 틀린 거야? 뭐가 이상한 거야? 이게 뭐를 고쳐야 돼? 여러 가지 기술